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저는 사주를 풀이를 하고 아직까지 그 공부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자가 책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영으로 보기보다는 눈으로 본 게 머리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되다 보면 영을 띄우기보다도 이게 딱 생각을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책 공부, 사주 풀이 같은 건 안 하고요. 사주를 쓰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 우리가 점사 보는 할머니가 계시고 뭐 오시는 손님 따라 할아버지가 봐주실 때도 있는데 그분께 이런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저는 넣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주 풀이 공부도 못했답니다. 요즘에 솔직히 올해 개년에 참 힘든 해예요. 경기도 힘들고 정말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 주부들, 뭐 학생들 전부 올해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힘드신 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당에, 저희 전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발걸음 가볍게 오실 때 걸음은 무겁게 오시지만 가실 때는 가볍게 가시고 저희 신당에 전환에 온 거에 후회 없게끔 해달라고 할머니한테 늘 그렇게 마음속으로 읊고 상담을 합니다. 죄송한데 저도 신기합니다. 있죠. 대부분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보통 소개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는 간판을 달고 손님을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손님들을 지금 저희 신도분들만 제가 빌어드리고 있는데 점사를 보다가 보면 뭐 백일초라든지 아니면 한 달 동안 조금 빌어달라는 손님은 저는 전혀 지금은 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의 어깨도 지금 무겁고 일단 한 분 한 분 성불 보는 거 저는 제 최고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을 해서 초를 안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님한테 별 욕심은 없어요. 사실 지금은 제가 많이 닦고 빌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가려고요. 항상 손님 오신 마음속으로 읊는 게 있어요. 제발 망신살만 안 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럽니다. 제발 할머니, 저 제발 망신살만 안 받게 해주고 저 이런 말 합니다.